다 죽어버려 그냥. 죽으면 집이 남겠지. 방당했네. 아우. 1트로 깰 수 있을 줄 알았지만 1트로 깨지 못한 프로스트 펑크 세 번째 시나리오 피난민들 노말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는 네, 노말 난이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패치가 됐기 때문에 살짝 어제에 비해서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피난민들입니다. 귀족들을 피해 도망친 피난민들. 어저께는 희망을 채우지 못하고 불만도 잠재우지 못해서 망했었죠. 시민들을 구하십시오. 귀족들에게서 훔친 배가 얼어붙은 바다에 갇힌 후 그룹을 나누어 발전기로 향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도착하지 못했고 그들은 단 2주치의 식량밖에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난하 시나리오입니다. 난하. 정말 아무것도 없죠? 진짜 아무것도 없죠? 채집소를 최대한 빨리 건설을 해가지고 해야겠죠. 어저께 했던 대로 바로 어린이를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고철, 나무. 스팀코어는 나중에 얻도록 하겠습니다. 난하 시나리오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단축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름 일시정지 조기야 1,2,3 됐죠? 1,2,3 어린이까지 굴려야죠. 어린이까지 굴려야 됩니다. 어린이든 뭐든 간에 일을 해야지.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지. 어? 쉬고 자시고가 어디 있습니까? 일해야지. 워크데이 이즈 업. 발전기가 꺼졌습니다. 발전기를 돌려주도록 하세요. 우리의 어린 친구들을 집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적응 비상근무 비상근무
비상근무. 일단은 초반에는 일을 시켜야겠습니다. 초반에는 일을 최대한 시키도록 할게요. 비상근무 체류자를 돌려가지고 불만 증가 상관없습니다. 일단 일해야지. 일단은 일해야지. 어디서 쉴라고? 일을 해야지. 난민 벌써 왔죠? 저들이 해냈어요. 난민 처음에 몇 명 오죠? 15명이었나? 15명. 이제부터 인력이 충분합니다. 나무를 최대한 빨리 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무를 최대한 빨리 캐고, 우리의 나무를 전부 다 캐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 다친 아이. 하루 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을 지금부터 관리하도록 할게요. 이놈이 희망 관리 안 하니까 아까부터 좀 거슬리게 하기 때문에 희망을 계속 관리, 나중에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연구소는 두 번째 라인에다가 짓도록 할게요. 채집수. 고철은 나중에 캐도록 할게요. 일단 나무를 최대한 빨리 캐가지고 관측 열기구 필요. 알았어. 관측 열기구는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자 어디다 들어가 있지? 아, 여기 들어가 있구나. 배고파하네요. 나무 없어. 힘들어. 나무가 없어요. 24시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나무 캐는 쪽은. 밥을 해결을 해줘야겠죠?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피난민들. 아이들을 지키려는 어머니. 딸이 출근 거부. 오케이, 좋아. 희망 증가 좋아요. 자원 부족. 제정할 거야. 연장근무법. 연장근무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장 근무를 시키도록 할게요. 온도가 한 단계 더 낮아집니다. 난로 먼저 끌어가는 게 낫겠죠? 주변에 작은 난방 구역을 생산한다는 거는 스팀 오븐의 발전기 출력을 따라가는 거죠. 나 항상 헷갈렸어. 발전기 출력을 따라가는 거겠지? 집은 지을 만큼 지어줬고, 식량.
도로 건설. 오케이. 이거 좋아. 밤에도 건물 짓는 거는 계속 지어줘가지고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밥은 일단은 숲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밥 좀 굶을 수 있지. 괜찮아. 숲으로 해. 숲으로 떼어. 노동자 두 명이면 충분히 저거 커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소를 하나 더 지을게요. 초반에 연구를 뽕 뽑아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사람은 나와 돌기 때문에 연구소 뽕을 뽑아야 돼. 어이, 식량 없어진다. 나무도 꽤나 부족해가지고. 사냥꾼호도 막 20목재. 목재가 20이 필요한데 여기 다 보내자. 캘만한 거 다 캤네. 제재소도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동 한정 배급량 증가. 그래, 애들은 밥 많이 먹어야지. 일을 지키는 대신에 밥은 많이 줍시다. 애들, 우리 그런 애들한테 또 밥 안 주면 이놈들이. 아니, 애들한테 밥 많이 줘야지 왜 밥 안 주냐면서 또 그러기 때문에. 제재소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나무 캘게요. 나무가 초반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 7일 되기 전에 한 번만 업그레이드하면 되거든요. 군중의 지혜. 이번에 천공기 자리 없냐고요? 있을걸요? 아이, 실종되었다고? 오케이, 알았고. 어차피 저거는 원래 있는 거고. 저금, 극약 처방, 다리 잘라. 질려서. 첫 번째 죽음. 아, 벌써 한 명 죽었어? 마이너스 30도인데 너무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청공기 하려면 결국엔 제재소를 지어가지고 나무를 빨리 캐야 돼가지고. 질려서 배고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는데 밥은 오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 곧 있으면 한파가 닥쳐요. 빨리 제도판
노숙을 집 없는 사람들 집 좀 빨리 지어줍시다. 노숙은 시키면 안 돼. 텐트 최소한 텐트는 지어줘야 얘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최소한 텐트는 지어줍시다. 또 한 명 죽었어. 공동묘지 빨리. 아, 관측 열기구 주워야 되는데. 결국 근데 관측 열기구를 지으려면 철을 모아야 되는데 캘 게 없는 거야? 캘 게 없는 거죠? 아, 다 캤네. 배치하고 이것도 다 캤어? 다 캤네. 그럼 채집소를 두 개 지읍시다. 여기 두 개 지어서 효율을 늘리죠. 법률 도입. 법률 도입은 일단은 신앙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배고픔. 굶주린 사람들 모든 이들을 배불리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채집소 연장공부 가도록 하고 난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말고 어린애들 있어 전부 다. 노동자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노동자 좀 빼보자. 기술자다 넣고 여기에도 최대한 밥 먹는 데는 밥은 안 굶게 해야 돼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예배당. 예배당에서 일단 희망 좀 올릴게요. 온도 떨어지는 거 이거 24시간 돌려야겠다. 저 점심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하고 있습니다. 아, 기온 떨어지죠. 9일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9일까지만 죽는
죽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일단 스팀업을 완료됐고 석탄 석탄 이제 석탄 부족하다. 인원은 많으니까 석탄 채굴기를 건설할게요. 석탄 채굴기를 해서 채줍기 쓰는 게 석탄 커버 될 것 같아. 저번에 했을 때 석탄이 약간 부족해가지고 어저께 했을 때 어차피 사람은 남아 노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아, 관측 열기구를 아직도 건설 안 했었구나. 문득님, 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줘서 얼마 전에 여쭤본 지구공삼 지구로 저에게 선물 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이카룩스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들이 다 바빠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바빠서. 바빠서 그런 거야. 바쁘면 그럴 수 있어. 절대 사람들이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바빴을 뿐이야. 치료, 즉시 치료소. 그래서 24명 야 이게 안 된다고? 와 크기 너무 애매한데? 아 너무 심시티 개판으로 했나? 채집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애매하다 애매. 천공기를 천공기보다 일단 이거 먼저 할게요. 저거 효율 업글 채집소. 이거 하나면 이거 안 켜도 돼서. 채집소 켤 거 거의 다 켰단 말이에요 이제. 채집소 제재소 아니야 제재소 아니고 채집소. 하나 산의 미로
난민들. 난민들 최대한 많이 소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만 많으면 돼. 최대한 신앙으로 희망 커버 치면서 불만 감소하고 그 불만으로 24시간 근무 시키고 그 24시간 근무 가지고 최대한 작업을 뽑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 다 캤습니다 여기도. 왜 신앙으로 이제 사람들을 희망에 적게 만든 다음에 일을 시켜야 돼. 일을 시켜야 돼. 어차피 사람 많아 지금. 좀 남아 있는 사람 많기 때문에. 천공기 이제 나무 부족하니까 식량 이 다음에 식량 커버 칠게요. 곧 있으면 온도 다시 돌아오거든요. 어린애들 일 시키고. 아 잠깐만 잘못 지었다. 체입소를 여기 지으면 안되지. 아 여기네. 연구소 뒤에 지었어. 나 미쳤나? 나 왜이러냐? 야 눈재가 너 왜이러냐? 연구소 뒤에 지었어.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아, 굶주린 사람은 식량 제공. 식량 제공 포기하겠습니다. 식량 제공은 40만 명. 안 돼. 의료시설만 칠게요. 예배당 돼야지. 예배당 하나 지었죠. 예배당 하나 더 건설. 목재만 좀 더 벌리면 되네요. 아, 예배당보다 천공기를 먼저 짓죠. 천공기 하나 지어야 여기 커버가 된단 말이야. 팀코어 사용. 이거 하면 나 목재는 안 부족할 거고 예배당 지으면 되거든요. 뭐 사람 먹이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30, 30, 29, 16. 아 안된다. 아 약간 애매하네. 어 예배당도 안 들어간다. 어 이거 왜 안 들어가지? 세 칸짜린데? 도로 때문에 그런가? 아니 이거 왜 안 들어가요? 아이고 정말 거지 같네.
하얀 산길. 석탄 생산량이 후달리거든요. 왜 후달리지? 아, 나 채집소를 배치를 안 했구나. 기술자의 저주. 스팀코어 갖고 가고. 어우,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늘었지? 아, 피난민 왔구나. 아, 이제부터 극혐인데. 어, 나무 커버된다. 나무 커버되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도록 합시다. 이제 밥이 부족해. 제철소. 밥이 부족해. 밥이 빨리 온실. 집업글은 나중에 들어갑시다. 최대한 집은 스팀코어로 버티면서. 의료시설? 오, 의료시설 확충했는데? 아! 사람을 안 넣었구나. 신앙치료소를 빨리 건설해야겠다. 불만을 줄이려면. 아, 씨. 3일 내로 배불리는 거 불가능해요. 안 돼, 3일 내로는 안 돼. 미안한데, 그건 불가능해. 똥망인데? 괜찮아, 괜찮아. 아, 불만 너무 떡상하는데? 기술자가 별로 없네요. 어린애들은 많은데? 어린애들을 굴릴 수 있는데 어린애들을 다 넣읍시다. 쓸데없이 기술자 들어가 있는데 노동자 넣고, 노동자 예산 어린애 넣고, 노동자 넣고. 어린애들 넣고.
온도가 두 단계 하루 날아가거든요. 저때 사람이 안 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제철소에서 철 캔 다음에 스팀코어 만들어서 코어 칩시다. 어린애들 보고 밥 해오라고 하고. 진료소, 아 진료소 개선? 너무 노답인데 지금? 철소는 연장군 말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무가 많아요, 나무가. 밥은 이제 다 먹일 수 있거든요. 의료소를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스팀코어를 먼저. 성소는 좀 이따 건설할게요. 이 일이니까 아직. 법률소에 신앙치료소. Listen everyone. New law is signed. 일단 나중에 병원 해야 되니까 진료소 개선하고. 성소. 여기 성소. 이게 연구 건물도 효율을 받으려나 모르겠다. 보급품 좋아요. 나무하고 식량. 500, 430. 이거 생산 속도가 부족하다. 속도를 못 따라간다. 채집소 하나도. 병상, 신앙치료소 건설하겠습니다. 성소 한 채 더 건설하면 되거든요. 이거 건설 완료되고 그 다음에 신앙치료소 건설하면 됩니다. 오케이. 성소 건설, 희망 증가, 신앙치료소, 신앙치료소. 아 이거 심시티 망한 것 같은데. 심시티가 망했어. 아, 사람 거의 다 일 돌리고 있습니다. 사람 진짜 빡세게 굴리고 있어요. 밥 주는 만큼 굴리고 있어요. 신앙치료소 어린이 넣고. 신앙치료소에 어린이를 넣어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업. 야 이거 너무 빡센데? 25철 다운대 추가 편성. 어우씨, 생존자 왔다. 10명. 텐트가 매우 춥다고 합니다. 스팀코어를 저기다가.
갑자기 석탄 지금 생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태동하는 희망, 성소 아주 좋아요. 이쯤에 딱 건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석탄 채굴기는 일을 좀 줄일게요. 석탄 채굴기보다 채집소 일을 좀 빡세게 돌려야겠다. 채굴기는 남아 돌거든. 다른 난민 곧 있으면 도착합니다. 집 24개. 취사장 하나 더 만들게요. 배고픔. 취사장이 지금 너무 느립니다. 빨리 아침 되라. 온도 올라가거든요. 밥은 이제 커버될 겁니다. 밥은 커버되면서 불만 많이 줄어들 거고. 아, 또 왔어? 아, 진짜 너무 많이 오네. 너무 많이 와. 식량이 이제 안 부족하겠죠? 이 아픈 사람만 좀 치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야외 취사장. 야외 취사장. 차원을 좀 이제. 창고를 해가지고 좀 그걸 하도록 할게요. 난방 쪽을 조금 업그레이드 합시다. 이제 난방 범위 이 다음 한 단계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스팀코어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지금 돌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가지고 딱 좋아요. 신앙치료소 건설. 병상. 아, 얘들 진짜 부족한 거 너무 많네. 신앙치료소. 취객의 복주. 입을 다 모게 해라. 아,
희망 깎아 먹는 소리 하고 있네. 식량 석탄 됐죠? 아주 좋습니다. 순조로워요. 아픈 사람만 이제 빠르게 치료하면 될 것 같아요. 순조롭습니다. 굉장히 순조로워요. 배고픈 사람이 이제 다 없어지죠? 보건정책 지켜줬고요. 사랑구출 2일 내에 사랑구출 해야 돼요. 야외 취사장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취사장이 스팀코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약간 스팀코어 하위원 느낌? 지금 철 캐는 속도가 약간 느리거든요. 철 캐는 속도가 스팀오브 버비 영상 난민 38명 사람이 부족해요. 사람을 확실히 더 갈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연구소 하나 더. 여긴 스팅코 없죠. 스팅코 하나만. 아니면 여기 야외취사장을 해도 되고. 야외취사장으로 꿀빨립시다. 생각보다 사람이 부족하네. 지금 취사장을 조금 줄일게요. 취사장 한 명만 넣고 야외 취사장에다 넣읍시다. 뜨끈뜨끈하다. 뜨끈뜨끈해. 야, 그냥 거의 뭐 따숩게 일하고 있구만. 너무 순조롭죠? 철이 약간 느린 거 빼고는 엄청 순조롭습니다. 철, 철이 살짝 부족해. 철, 제철소. 아 이거 온도를 먼저 커버 쳐야겠죠? 아니다. 철 먼저 합시다. 증기제 철소. 철 먼저 업그레이드할게요. 연구소에 들어갈 사람이 부족한데. 자원 이 정도 몰았으면 일단 한번 돌아갈게요.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어. 팀워브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꿀빨 수 있네. 이러가면 다음 난민까지 왔을 때 직커버 다 되고요. 의료시설 충분하고 지금 뭐 불구된 거는 괜찮습니다.
불고 된 건 괜찮고 사람 최대수를 늘리면 돼요. 최대수를 늘리고 먹는 것만 좀 빨리 커버를 치면 될 것 같아요. 먹는 거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법률서 이제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파수대에 이제 경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명히 시비 거는 애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 아우, 아우 커버 엄청 잘 내죠? 아직까지 거의 웬만한 곳이 엄청나게 따숩게 잘 있습니다. 너무 잘 있고 빨리 피난민들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일이라서 될라나 모르겠다. 이거 빠르게 해야겠다. 탐험 경량용 썰매. 제재수 이제 캘 만큼 거의 다 캤는데. 따뜻한 마음 씨. 목재 석탄 식량 하얀 산길 사람 구하는 것 마음에 일단은 이거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 파수대 40목재 50철 개선된 날로 이제 노동력이 살짝 부족해가지고 석탄 채굴기를 더 만드는 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얼음 총공기 스팀코어 회수. 아니야 얼음 총공기가 식량이구나. 연구소 빠길 좀 시킬게요. 연구소 유지 좀 시키고
철 생산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 이거 모든 사람 살리는 거 안 되겠는데? 10시간 걸리는데? 아, 시간. 식량이 7. 이거는 수를 하면 되죠? 우리 시민 대부분을 구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거 탐험가 좀 늦게 굴려가지고 우리의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중 몇몇은 아직 밖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돕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의 운명과 우리의 상실을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모두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여기 석탄 생산 속도 왜 이렇게 느리냐? 잠시만요. 야간 근무 좀 하시죠. 뒤져. 근무 거부. 아니야, 엿 먹어. 일하라고. 야 너희들 추워 죽어 얼어 죽어. 일 안 하면 얼어 죽어. 발전기 효율 증가. 오 식량 엄청 많다. 식량 맞죠 저거. 음식 기독. 오늘도 눈쟁님 너무 좋아요. 어이 꺼진다. 홀로 남은 청년이 자살. 아 포녀님 1,000원 감사합니다. 대장 한 청년이 자살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입니다. 그녀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우리는 오는 길에 서로를 잃어버렸고 나는 혼자 도시에 도착했다. 아 이거 금방 마지막 그거 못 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안 켜지면 얼어 죽어. 안 켜지면 얼어 죽어. 철 보급품. 증기 석탄 채굴기. 좀만 버텨라. 이거 업글되면 빨라질 거다. 아, 귀족 오고 있는데?
귀족놈 들어오는구만. 이거 한 단계 더 높여야겠는데? 저 나무는 저도 그만 캘게요. 천공개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고. 연장근무자 식사 제공. 비상근무 식량소 먹을게. 괜찮아. 먹어 먹어 먹어. 많이 먹어. 스팀코어 두 개. 스팀코어 가지고 식량 커버 칠까요? 그게 낫겠는데? 왜냐면 이제 사람 많아지잖아요. 지금 280명인데 식량이 아직 13일밖에 못 버틸 수 있는 양이 없으니까 온실을 더 많이 건설을 해서 최대한 더 나중에 식량 부분에서 커버 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장례식 하고. 모든 거주지 난방 제공. 아니야. 안 돼. 지금 그건 지금 당장은 안 돼. 스팀코 이거 효율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틀 안에. 아, 비상근무 한 번도 하면 불만 폭발하는데? 안 돼. 아, 근데 안 하면 얘들 뒤지는데? 얼어 뒤지는데? 어쩔 수 없나? 어차피 일단은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많으니까 하루는 버티게 냅두고. 이게 하필은 식량이라서. 모든 시민에게 충분할 만큼 일반 식품을 조리하라고? 아니 님들아, 왜 갑자기 밥 먹고 싶어 하세요? 너무 싫네요. 뜬금없이 일반 식품이 먹고 싶다네. 일단 석탄 안 딸리니까 발전기 출력 현상. 얼어 죽겠다. 다음 추위 오면. 그 전에 빨리 업그레이드 합시다. 신앙이다. 믿음을 가지세요, 형제자매들이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종교를 좋아하진 않지만. 아우, 신앙 파수대가 누군가 불법적으로 비축에 든 식량 발견. 좋아. 좋아요. 나눠주면 어떻겠느냐. 아주 좋습니다. 충분히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일반 식품 먹이란 거? 스팀코어 많으니까 식량을 건설을 합시다. 온실을 건설을 합시다. 온실을. 야, 2700까지 올라가. 너무 아니 버틸 수 있나? 죽을 것 같은데. 식량밖에 없거든요. 빨리. 아,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거 하루만 버티면 됐는데. 아, 나 진짜. 아, 이거 하루. 일단 음식 제공했고. 와, 귀족 왔다. 희망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희망을 올려야 돼. 희망을. 이놈이 망할 귀족들이 와가지고. 식량 공급 시설 확충을 하도록 합시다. 받아들이고. 아, 아니야. 강제로 일을 시켜. 일 시켜. 말도 안 되는 소리.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일해라. 공개 참회. 악한 길에 빠진 인간은 다른 시민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공복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참회를 통해서만 속죄할 수 있다. 불만 증가하는 대신에 공개 참여할 때마다 일단 대성당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스팀코어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 이거 석탄 소비량이 커버가 안 되는데. 아, 귀족들한테 빨리 석탄 캐라고 해야겠다. 안 되겠다. 일단 채굴기 더 만들고. 귀족놈들 일시켜야지. 아, 잠깐만. 아! 클릭 잘못했어. 아, 클릭 잘못했고. 식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식량 커버한다고 했으니까 개선대 논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스팀워버 하나 만들고 식량만 커버치면 시나리오 끝나거든요. 적응할 시간 주시고요. 대성당 건설, 희망 증가, 집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밥을 이제 다시 돌립시다. 우리 숲으로 다시 돌립시다. 다시 숲으로 돌려서 일단 효율 증가시키고요. 와 이거 와 잠깐만 뒤지겠는데? 이번 밤 지나면 하늘나라 몇 명 가시겠는데? 어 괜찮겠지? 같이 일하시고요. 귀족 다음 귀족 이일디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귀족이 오는데 그 전까지 지금 좀 더 안정화 시켜야 되는데 식량 부족하고 석탄 부족하고 아 21일까지만 버티면 돼. 21일까지만 버티죠. 제발 아 제발 뒤져요. 다 쫓겨나왔어. 일하라고. 오케이 집 만들면 돼. 개선된 옷을 만들었죠. 발전기 효율 향상, 스팀워브 효율 향상. 거기 우리 텐트, 이 텐트 쑤셔 박을게요. 스팀코어 옆에다가 쑤셔 박아야겠지. 어차피 나무는 지금 남거든요. 그 뭐 도로 있는 거야 뭐 일도 아니고. 오케이. 오 석탄 캘 수 있는데. 아 드디어 찾았네. 아 여기구나. 일단 갖고 갑시다 이거. 일단 갖고 가고. 변심. 한 남자가 대성당에서 숨죽이고 우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한지 묻자 대장님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런던에서 남은 제 딸과 아내는 죽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삶이나 의미 찾지 못했고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습니다. 와 대성당. 이제 우리 저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헤쳐나갑니다. 오케이 스팀워브 효율성 향상. 아 좋아요. 발전기 효율성 향상 말고 수집작업 최적화시키고. 아니다 그거 해야돼. 그거 전초기지. 공장은 필요 없어. 의수 필요 없고 어차피 다섯 명밖에 없으니까 이거 빨리 식량 업글 시킵시다. 개선되는 시 스팀코어 두 개 필요하거든요. 빨리 집에 와라. 라디오 얘는 갔다가 집에 오게 하고 쟤는 오고 있으니까 쟤 오면 두 개 더 건설을 가능하거든요. 오케이
4개 건설 가능하구나. 이미 1스팀 코어로 제작을 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한번 가볼까? 저까지 가기도 전에 게임 끝날 것 같긴 한데. 법률서. 정의로운 규탄, 악을 규탄. 오케이. New law in the city. 범죄 신고. 오케이. 스팅코. 좋아요. 여기 다 털고 딱 하면 되겠다. 오케이. 병 치료 중. 좀 춥긴 해요. 좀 쌀쌀하긴 한데 아직 얼어 죽을 정도는 아니라서. 왜냐면 여기서 한 단계가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게이덕. 다시 아주 따뜻한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불만이 줄어들겠죠? 식량 커버하면 돼요. 식량 남아둡니다. 오케이. 좋아요. 진짜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뭔가 너무 편안하다. 채집소 하나 더. 이게 너무 편안하니까 또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어. 이렇게 너무 편안해도 뭔가 불길하거든요. 또 타운대 추가 변성 필요 없고. 발전기 효율 향상한 다음에 진보된 난로 업그레이드로 가겠습니다. 석탄이 약간 애매해요. 약간 뭐야? 죽어가는 자의 부탁. 장례 치료 주십시오. 데리고 와. 아니야, 데리고 와. 니들의 의지는 상관없어. 니들은 이래야 돼. 전초기지. 나무는 필요 없고 식량이랑 그것만 합시다. 니들의 의견은 필요 없어. 그냥 살려가지고 인력으로 써야 돼. 병든 귀족이 다가오고 있다. 괜찮아요. 아직 의료시설 굉장히 남아돌진 않지만 좋은 생각이다. 연장근무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식품으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많거든요. 철 그리고 식량 아주 좋아요. 불만 났고 아주 좋아요. 병든 귀족 도착. 새로운 의료시설 좋아. 의료시설 개선 개혁을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시설은 신앙치료소다. 야, 여기 너무 좁다. 너 왜 이렇게 좁냐? 신앙치료소다.
발전기 효율량 상급 났고 진보된 날로. 오케이 좋아요. 아 너무 순조롭고 너무 순조롭고. 식량 가지러 가시고요. 전투지팀 하나 더는 석탄으로 갑시다. 아 좋아요. 편안하고 너무 편안하고. 어우 야 이건 의료시설 더 지어야 되는데 지을 데가 없어요 의료시설을. 아니 씨 아 이거 석탄 아까운데. 석탄 너무 아까운데. 야 이거 씨 심시티 잘못해가지고. 이거 하나 날릴까요? 아니 여기를 날리자. 어차피 여기 스팅코더 지었겠다. 아, 자리가 없어. 와 자리가 없어. 와 자리가 없어. 무지하게 좁네. 전투기 이제 건설. 전투기지. 아니야. 집 업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집 업글을 안 해주는 이유 스팅코어로도 충분하거든. 봐요 스팅코어만 해줘도 지금 온도가 충분해가지고 굳이 내가 집 업글을 자원 세리바 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충분해. 어 충분해 충분해. 위험한 소문. 아 병든 귀족 소문 무시. 입 닥쳐! 병든 귀족은 나쁜 놈들이 아니야. 입 닥치라고. 아 마지막 귀족물이 오고 있죠? 마지막 마지막 진학 진료소를 건설해. 아 이거 씨 신앙 진료소 두 개 더 건설해야 되는데. 여따 건설해야겠다. 와 식량 남아둔다.
거짓말하는 아이. 대장님, 한 소녀가 대장님께 제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어머니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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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대 난로를 할 필요가 없었구나.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업글 잘못했다. 어쩔 수 없지. 수집 작업 최적화. 오케이. 너무 좋고. 그럼 막 셀이 남아 돌죠? 목적. 마지막 공개 참회. 좋아. 공개 참회를 하도록 한다. 야간 행렬. 공개 참회. 아, 집이 부족한데. 야, 불만 없죠 그냥. 하, 너무 좋고. 집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집 만들 자리가 없다고요. 아, 심시티 잘못해서 집 만들 자리가 없다고. 아, 집 만들 자. 아, 이거 자원 나라가. 아, 저거 하나 나 건설할 건데. 마지막 피난민 들어오면 사용할 집을 만들기 만들어야 되는데. 심시티 방법 쪽에 2345 방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방지랑 게임이랑 매칭 안 된다고요? 아니, 이 정도면 헬조센이죠? 헬조센의 헬조센의 잘못된 해석. 야, 노숙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우, 잠깐만, 너무 추워진다. 탐험! 거의 다 탐험 끝나갑니다. 석탄 생산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고요. 연장 근무를 내릴 수 없는 이것 때문에 1일 동안 연장 근무를 할 수가 없잖아. 암튼 마지막 발전기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추위가 오더라도 애들이 아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요. 추운 집, 낮은 온도, 모든 거주지. 오케이, 일부 거주지에만 일단 하도록 하고, 이틀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안에는 그거 안 돼. 선박 해체. 하루 안에는 안 돼. 아, 마지막 탐험 거의 끝났습니다. 아, 4시간 뒤에 우리 크레이븐 경이 오고 있어요. 우리 귀족의 대빵 크레이븐 경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뭐 자원은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 이놈의 연장 근무 명령 지금 14시간이 좀 빨리 좀 지났으면 좋겠네. 이거 연장 근무가 비상 근무도 못하는 건가? 렐름 로얄 해봤습니다. 대장님, 40명이 넘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인수를 받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른 중에는 크레이븐 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일단 희망을 증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저녁 예배 그리고 예배 희망 증가. 일 하시라고요. 일 하시라고요. 마지막 파수대가 왔네요. 우리 파수대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산! 탐험대 해산! 이 58명의 노숙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야겠는데. 진리의 수호자. 이제 광신도가 돼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이었지만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발전기 후 출력 향상 아주 좋아. 저들을 막아라. 크레이븐 경에게 격분합니다. 크레이븐 경이 목을 원한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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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쁜 짓 했어도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같이 상생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헬조센이기 때문에 높은 계급인 사람은 절대 건들 수 없다. 취자가 취사장에서 연쟁, 귀족과 시민이 다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말에 의하면 새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진정시킵니다. 평화로의 해결. 평화로 해결합시다. 아 근데 집 어쩔 수 없다. 이거 집 압축. 일단 다 자야지. 자는 게 먼저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곁에선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아 빨리 업글 좀 되시라고요. 비상근무! 뜻밖의 충고. 크레이븐 경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는 대장님께 이 메모를 전달하려고 부탁했습니다. 난 당신에게 목숨을 빚졌군. 나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고 상황이 분명히 변했소. 전에 책임자는 나였지만 지금은 당신이요. 그것은 당신이 나처럼 될 거라는 뜻이지. 내 말을 명심하게나. 권력은 항상 부패하고 권력자는 대부분의 항상 악인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 결국에는 권력은 부패한다. 계층 갈등 해결.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계층보다는 행동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기억이 곧 사그러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단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트 성공이죠? 이트 성공 아주 좋습니다. 크레이븐 경 살리고. 이 그 난민 한 그룹은 살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다 살렸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웠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귀족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화해할 수 있길 바랬다.
문제점들이 터져 나왔다. 공개참회 일교도 탄압, 빈틈없는 신앙수비대, 신앙파수대.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평화를 되찾았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적어도 희망할 수는 있겠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선을 넘지 않고 깔끔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귀족들과 난민들을 살렸습니다. 비록 난민 한 그룹을 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쉽네요. 노멀 모드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 깼어요. 일단 난이도 보통으로는 다 깼으니까 나중엔 이제 첫 번째 스토리부터 해서 우리 철인 모드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